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저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이 어려웠다. 근데 수학 중에서도 산수를 되게 어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구구단을 생각하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툭 치면 구구단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생활하면서 구구단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이게 걸린 게 보건소에서 걸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보건소 근무하시다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요. 자료를 요청할 때 뭐 1년짜리 자료를 요청하진 않을 거예요. 지난 10년짜리 통계치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0년 동안 제가 그 자료를 다 정리해놨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그 자료를 다 전산 처리하면 되는데 그때는 수작업을 할 때였거든요. 그럼 10년짜리 통계를 다 더해서 그걸 다 또 통계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부랴부랴 그것도 오늘 안에 뭐 몇 시간 안에 그렇게 해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걸러지는 게 통계예요. 본청에서 너는 더하기도 못해? 너는 빼기도 못해?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퇴근 시간이 6시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거든요. 본청까지 가는데. 그런데 지금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퇴근 시간 자기가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가면 이미 퇴근해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벙하게 있었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론이 부족하면 어디든지 걸린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든지 그 이론이 부족한 게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시간 별로 안 남았어. 그리고 나는 기출문제 다 풀었어.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우리 이론에서 이제 해방돼서 그냥 계속 문제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그 문제에 또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본인들이 그 정오표 만드신 분 있을 거예요. 정오표 만들면 맨날 틀린 문제만 틀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이론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도 이론은 손에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 그냥 슬쩍 덮을래요. 이거는 잠잘 때 이불이나 덮는 거예요. 이론은 덮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조금 이쪽은 계속 틀리네. 그럼 다시 한번 이론을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 쭉 하면서 내가 생각도 못한 게 있네. 그럼 또 이론 부분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이론에선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긴 잔소리 안 하고 바로 우리 모의고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보시면 이제 이게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목적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인 건 아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자, 목표 설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들어가죠. 하나가 인지적 영역. 네? 지금 우리 기출문제 다 풀었었던 분 맞지요? 그렇죠? 맨 처음에 인지적 영역. 그다음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계속 대답하기 자존심 상해 나도. 심리 운동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의적 영역. 그렇죠? 자, 인지적 영역에 단계가 있었습니다. 뭐였었죠? 지리, 적, 분, 종, 평. 이 중에서 적이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적용이에요? 적응이에요? 적용, 적용. 자,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은 감, 반, 가, 조, 성. 자, 심리운동 영역은 집, 태, 지, 기, 복, 적, 창. 이때 적은 뭐예요? 적응이 되는 거죠. 적용이 아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볼게요. 학습자는 취침하기 이전에 반드시 치아를 깨끗이 닦는다. 자, 이거 대답 좀 해주세요. 답 몇 번 하셨어요? 무슨 영역? 일단 지식, 인지적, 정의적, 심리운동 영역 중에 무슨 영역? 예? 인지 영역은 아니지. 지적 영역은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깨끗이 닦는답니다. 깨끗이 닦는다. 자, 그럼 무슨 영역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지적 영역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정의적 아니면 심리운동 영역이지. 그렇죠? 정의적 영역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운동 영역은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무슨 영역? 태도 영역이에요? 기술 영역이죠. 뭐라는 말 때문에? 깨끗이 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학습자는 취침하기 이전에 반드시 치아를 닦는다 라고 하면 태도예요. 근데 깨끗이 닦는다야. 그럼 깨끗이 하면 기술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거를 지식 영역이라고 하면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여러분 헷갈리는 거는 기술 정의적 영역 아니면 심리운동 영역, 요것 때문에 헷갈려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헷갈릴까봐 정의적 영역을 다 빼버린 겁니다. 보기 중에.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아, 지식 영역 아니니까 당연히 기술 영역이겠구나 라고 답을 쓰게끔. 네,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인 거고, 기술 영역이라는 건 심리 운동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깨끗이 라는 단어 때문에. 만약에 깨끗이 라는 단어가 없다면 당연히 태도 영역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평가 과정. 자, 평가 과정 하면은 그 순서가 있었을 겁니다. 자, 순서. 맨 처음에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죠. 목표, 그러니까 평가 단계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평가 단계. 기준 설정, 그리고 나서 평가 자료를 수집해요. 이런 거는 머릿속에 얼렁얼렁 들어가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나서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 아니면 성공 못했다. 성공했다면 뭐 때문에 성공한 거지? 이것까지 찾아내셔야 돼. 이게 가치 판단. 그리고 나서 재계획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말을 살짝 바꾸긴 할 건데 대부분 이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평가 과정은 계획 단계에서 이미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맞습니다. 목표 설정에 근거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하며, 평가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마련된 평가 계획대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다. 네, 맞아요. 평가 단계 중에서 목표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아, 목표가 달성됐다 안 됐다 이런 거를 파악하고, 성패에 대한 요인도 찾아내는 단계. 무슨 단계? 가치 판단 단계지 뭐. 요 단계죠. 가치 판단 단계. 그래서 네 번째 단계인 가치 판단과 분석, 답은 4번이 되죠. 평가 단계 2단계는 제가 이거 자료 수집인 거고, 3단계 하면은 비교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단계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기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단계고, 가치 판단 분석은 4단계. 결국 이 문제는 단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각 단계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알고 있느냐 라는 걸 두 가지를 질문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SWOT. 그렇죠? 근데 이건 좀 쉽게 나온 겁니다. 일단 저는 이 문제 풀기 전에 SO 전략. 무슨 전략? 공격적 전략. 자, WO. 국면 전환 전략. 국면 전환 전략. ST. 무슨 전략? 다각화 전략. 여기에 신고객, 신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WT 하면은 방어적 전략 또는 축소 전략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전략적 기획에서 현황 분석의 한 방법으로 조직이나 사업의 강점, 약점, 주위 환경의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네, 알고 있어요. 조직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면 무슨 전략을 사용한 것이냐? 자, 보건 지속 개소로 적극적인 만성 질환을 관리하게 됐대요. 자, 보건 지속 개소한 거 뭘까요? 장점이지. 그렇죠? 장점 S입니다. S. 자, 건강 생활 지도자 이용으로 건강 증진 사업이 활성화하게 됐대요. 건강 생활 지도자를 이용하게 됐어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야. 그렇죠? 근데 바깥에 건강 생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이거? 기회지, 기회. 자, 국민체육센터 활용으로, 국민체육센터가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종합체력 측정 및 운동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대요. 이거 역시 기회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SO 전략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3번 같은 것도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쉽게 나온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잠깐만 유임을 오늘 나갔을 겁니다. 유임으로 연습하고 갈게요. 자, 일단 평가 절차. 아까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맞나요? 1번 대상 기준 설정.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순서 틀렸죠? 순서 다르죠? 1번이 제일 먼저. 그 다음 뭘까요? 4번이 두 번째 겁니다. 평가 자료 수집. 그 다음. 비교. 3번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요, 가치 판단. 이게 네 번째고, 마지막이 재개. 그래서 결국 1, 4, 3, 2, 5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
이 중에서 1번, 무엇을 평가하며 어떠한 측정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래요. 뭘까요? 예, 이게 1번이죠. 평가 대사 및 기준 설정입니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어떤 걸 갖고 할 것인지. 이게 1번. 자, 평가하기 위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물어보나마나 4번이죠. 4번. 자, 세 번째입니다. 설정된 목표와 현재 이루어진 상태를 비교한다, 말 그대로 비교. 3번이 되죠. 자, 네 번째,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혹은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등의 범위를 판단하고 그 원인까지도 분석한다. 이게 뭐예요? 가치판단. 가치판단 2번입니다. 자, 미래 사업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재계획이겠죠. 자, SWOT 분석입니다. SWOT. 답은 그 밑에 있을 겁니다. 그 표, 예, 표를 보지 마시고 일단 먼저 하세요. 자, 건강증진기금 사업이 확대가 됐대요. 이건 S입니다. 이걸 기회라고 하면 안 돼. 그 기금이 많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예, S가 됩니다. 자, 건강에 대한 높은 주민의 의식 수준. 그러면,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의식이 높아지니까 건강에 대해서 자꾸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기회입니다. 할 일이 많아졌네. 이게 위협. 이러면 절대로 안 돼. 이건 기회입니다. 자, 담당 직원의 조직 역량이 부족하대요. 직원들의 관심조차 부족하대요. 뭘까요? 약점이죠. 직원들이니까 약점입니다. 활용도가 큰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이 우리 보건소에 있대요. 뭘까요? 네, 강점이죠. S입니다. 자, 건강증진 사업에 새로운 경쟁자가 출연을 했대요. 예, 위협입니다. 자, 보건지소 시설이 만들어졌대요. 네, 강점일까요? 보건지소.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물론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있긴 하지만, 보건지소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일종의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강점이라고 우겨도 얼마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S하고 그냥 O 중에서는 당연히 이건 기회입니다. 지속 하나, 시설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니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 조성, 대규모의 체육시설이 많대요. 우리 구에는. 네? 예,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 자, 단체장의 사업비 지원이 용이하대요. 단체장이라는 거는 기초단체니까 시군구청장, 시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분들의 사업비 지원이 용이하대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강점. 그 다음에 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다. 교통수단이 있는데 편하대요. 강점입니다. 강점. 보건사업에 대한 민간기관의 불신과 비협조적인 태도. 예, 위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다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문제로 옵시다. 자, 4번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짝짓기 분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 직업병과 그 원인을 연결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상기온, 열사병, 참호족, 침수족 괜찮나요? 네? 근데 열사병은 이상기온 맞죠? 근데 참호족하고 침수족 하면은 뭐 있었어요? 참호족, 침수족, 침수족 하면 특히 해군에서 뭐 군화를 신고 그 다음에 겨울 바다 그 배 위에 갑판 이런 생각하는 게 침수족, 그 참호족이라고 했거든요. 침수족은 겨울 바다에 조개 캐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물이랑 관련된 건데, 근데 이상기온 괜찮지 않을까요? 추운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하여튼 참호적 침수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압, 잠수병, 항공병, 고산병. 괜찮죠? 이건 확실히 맞습니다. 자, 심한 신체 작업 하면은 탈장, 정맥류, 요통. 괜찮, 심한 신체 작업이니까 계속 서 있어 보면 요통도 올 거고, 정맥류. 우리 뭐 간호사 다 생기잖아요. 탈장도 있나? 또 이것도 좀 그러긴 한데. 자, 소음. 아, 이거 같지 않아요? 규폐증 하면 뭐예요? 먼지죠. 먼지. 그죠? 소음성 난청, 소음 맞고, 레이노드가 뭐죠? 진동이죠. 국소진동이죠. 그러니까 결국 확실히 틀린 건 4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참호족, 침수조족, 아, 이상기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탈장도 심한 신체가 탈장 생기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그러니까 이런 짝짓기가 분류가 있으면 다른 거 다 보셔야 돼. 보고 가장 맞지 않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5번입니다. 질병과 의심되는 요인 간의 연관성의 강도. 자, 연관성의 강도 우리 그 역학에서 그걸 기억하시죠? 연관성의 강도. 그래서 원인 할 때 예를 들어서 흡연을 했을 때 흡연을 한 사람과 그러니까 하지 않은 사람이 흡연을 한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6배래. 그죠? 그런데 환경 오염된 환경에 노출됐을 때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5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대. 그러면 누가 폐암의 원인이에요? 흡연이죠. 얘가 6배나 되니까 이걸 우리 연관성의 강도라고 했거든요. 이 연관성의 강도와 관련된 평가에 유용한 지표. 답은요? 아,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속상해.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걸 답을 못하시면. 이게 기여위험도예요? 비교위험도예요? 기여위험도라는 게 뭐예요? 기여위험도는 이거였었잖아요. 자, 담배를 핀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요 정도래. 담배를 안 핀 사람이 폐암에 걸린 정도가 요 정도래. 그랬을 때 우리 기여위험도 하면은 R1에서 R2를 뺀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담배 핀 사람이야. 흡연한 사람. 이 사람은 담배 안 핀 사람이에요. 흡연을 하면 이만큼 걸리고 흡연을 안 하면 요만큼 걸린대. 결국 요 정도는 담배를 피나 안 피나 걸린다는 거죠. 결국 요 정도가 담배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야. 몇 배가 아니라 이 정도가 흡연이, 그러니까 폐암에 흡연이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기여위험도. 이거 몇 배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비교위험도, 상대위험도 하면은 R2분의 R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3배면 담배 핀 사람이 안 핀 사람에 비해서 3배 더 많이 걸린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연관성의 강도는 기여위험도가 아니라 비교위험도 또는 상대위험도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그렇죠? 기여위험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연관성의 강도와는 좀 다르다. 연관성의 강도는 몇 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차 발병률, 치명률 이걸 그 답으로 했다면 정말 이쪽은 하나도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지금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돼. 기여위험도는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비교위험도는 몇 배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에서 건강의 개념으로 오른 거. 이런 거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자, 건강은 건강 질병의 연속선상에서 이동하는 역동적인 상태이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겠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일단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은 역동적인 상태 맞지요? 그렇죠? 이때 역동성은 건강질병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표현했고 이거 생각하면 던이라는 사람도 기억하셔야 돼. 던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던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질병이 있는 거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라는 거지. 그럼 2번부터는 틀렸다는 거죠. 상대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닌 절대적 개념의 건강이다. 반대라는 거죠. 결국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작년에 비해서 나는 건강해 또는 뒷집 할머니에 비해서 나는 건강해 라는 거죠. 절대적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세 번째, 주민의 상병 양상이나 사망 양상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 파악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질병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사망했는데 사망의 원인이 뭐야? 이런 거 갖고 건강 수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자, 네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에서 인구 집단과 지역사회 건강 개념은 기능적인 관점보다는 임상적인 관점으로 본다. 임상적으로 관점을 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병원에서 보는 예, 그런 임상에서 보는 거고요. 자, 기능적인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팔다리가 비록 없어. 그래도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입으로 붓을 대고 그림을 그려. 나 잘 그리고 있어. 그럼 나는 기능적으로 건강한 거다. 그게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이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반대로 되는 거죠. 임상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자, 그리고 임상적인 게 아니라 기능적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집단하고 개인이 있으면 뭘 더 중요시해야 된다? 집단의 건강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네, 아실 겁니다. 답은 1번인 거고. 자, 7번. 항상 우리 이게 표만 나오면 무섭더라고요. 하여튼, 자, 요거 A국가의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나타낸 거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보시면, 그러니까 까만 게 65세 이상, 밑에가 맨 밑에, 그러니까 2010년도를 보시면 18% 요게 이제 0세에서 14세. 그 다음에 가운데가 1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활동 인구 수를 얘기하는 거고 맨 끝에 65세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2017년하고 2020년의 총 부양비는 동일하다. 자, 총 부양비는 5분의 뭐예요? 총 부양비 하면은 경제활동 인구 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 수 분의 그 다음에 노년 플러스 그 다음에 유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둘 다 다 70이죠. 둘 다 70이고 2017년도에는 14 플러스 16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그러면 2020년에는 70 플러스 70 분의 그 다음에 16 플러스 14 똑같지 않아요? 네, 똑같아요. 답은 1번이에요. 그렇죠? 그럼 2번은 자 2020년 A국가는 고령사회 처음 진입했대. 고령사회 하면은 우리 고령사회, 그러니까 고령화, 고령, 초고령라는 건 아시죠? 고령화는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차지하는 인구의 몇 퍼센트? 7%. 고령은 14, 초고령은 20. 그렇죠? 그러면 지금 A국가는 언제 고령사회가 돼서 14%? 언제예요? 2017년이죠. 2017년에 거기 2017년 보세요. 거기 보시면 14%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2020년이 아니라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자, 2035년입니다. 2035년에 노년부양비. 2035년에 노년부양비니까 노년부양비 부모 뭐 들어갈까요? 2035년에 60분의 그 다음에 몇? 28이 되는 거죠. 28. 그렇죠? 60분의 28 곱하기 100을 해야지 될 거예요. 100. 그러면 46.7%가 나왔고요. 46.7. 그런데 20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045년입니다. 2045년의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 하면은 노령화 지수 0세에서 14세 분의 65세 이상. 이게 노령화 지수입니다. 그러면 0세에서 14세가 2045년이니까 몇? 10이죠. 10분의 그다음에 36. 그렇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답이 360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400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펴 나오면 절대로 떨지 마시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다 배운 것 같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답은 1번. 자, 8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담자로서의 지역사회 역할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답은 일단 몇 번 나왔을까? 답은요? 2번 나왔죠? 2번. 자, 1번은 뭘까요? 대상자가 좀 더 독립적으로 자기 의사 결정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이래. 자기 의사 결정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뭐예요? 말 그대로 셀프 케어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갈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 보건교육이죠. 그러니까 교육가 역할입니다. 그래서 홀로 서게 할 때까지, 자기 의사 결정 능력을 할 때까지. 이제 보건교육. 자, 두 번째 보시면 자아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게 이게 상담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건의료 제도나 보건 지식이 적은 소비자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변해준대. 말 그대로 대변자예요. 또는 옹호자. 자, 4번입니다. 특히 학교의 보건교사와 산업장의 산업간호사가 이 역할을 한대요. 또 그 사람도 하겠죠.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도 하겠죠. 결국 보건교사도 하고 산업장의 산업간호사도 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도 하는 거 뭘까요? 1차 보건의료 제공자지. 1차 보건의료 제공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이거 시험 대체 자주 나오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요.
우리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말 그대로 전략을 짤 때 참 좋다라고 펴는데 전략을 짤 때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넘어간다라고 했거든요. 세 가지가 뭐였었냐면 하나가 개인 수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 칸 수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사의 수준. 자, 지역사의 수준을 또 다시 세 개로 나뉘죠. 조직 요인, 그 다음에 지역사의 요인, 그 다음에 또 정책 요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개인 수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개인 수준은 되게 쉬워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문제가 쉽게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조직 문화 규칙 하면 무슨 요인? 조직 문화. 당연히 조직 요인이겠죠. 조직 요인. 그 다음에 교육,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대요. 무슨? 개인 수준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벤트, 사회 마케팅. 뭘까요? 이벤트, 사회 마케팅. 또는, 네? 예, 지역사 요인이죠. 지역사 요인.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지지체계. 관계망이니까 이거는 개인 간 수준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은 2번. 자꾸 연습하셔야 돼. 이거 시험 문제 자꾸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3개래요. 맞아요? 건강보험, 산재, 그 다음에 의료급여. 요 세 개입니다. 심심하니까 연도 좀 얘기해 주실래요? 건강보험 몇 년? 77년. 산재? 64년. 의료급여? 77년. 그래서 제가 세 개 중에 두 개가 77년이다. 쌍7년이다. 라고 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여튼 이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중 건강보험에 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 건강보험입니다. 자,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 차원에서 국민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국고를 지원한다. 아, 국민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국고를 지원한대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료급여는 아니지 않아요? 의료급여는 국가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부담 능력 따위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부담 능력을 생각한다는 거 보니까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1번은 좀 그렇고 2번 볼게요. 89년에 통합주의 방식의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실시됐다. 우리 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 된 거 맞죠? 89년 된 거 맞죠? 근데 이때 통합주의였어요? 아니었어요? 통합주의가 아니라 뭐 있었어요? 독립채산제였죠. 독립채산제. 그러면 통합제는 언제 됐는데요? 통합제. 2003년부터 됐죠. 2003년에 통합주의가 됐을 겁니다. 통합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자는 소득의 유무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맞아요? 소득의 유무에 따라? 아니에요. 직장의 유무에 따라겠지. 직장을 갖고 있어. 직장가입자고 그냥 직장 없이 집에서 그냥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지역가입자가 될 겁니다. 소득의 유무 아닐 겁니다. 자, 건강보험은 영구적 사고, 영속적 사고, 일시적 사고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대요. 이거 우리 배웠던 기억 나셔야 돼. 자, 영구적 사고가 뭐죠? 영구적 사고? 사망이죠. 그러면 영속적 사고는요? 영속적 사고. 불구, 노령, 폐지를 얘기합니다. 불구, 노령, 폐지를 영속적 사고라고 합니다. 일시적 사고는 뭐 그냥 우리 다친 거요. 병난 거. 이런 걸 일시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영구적 사고는 뭐 해주죠? 건강보험 아니죠? 건강보험은 영구적 사고에 대해서는 안 해주죠? 그러면 뭐 해줘요? 영구적 사고에서는? 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몰라서 그냥 기본으로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여기가 건강보험, 사회보험, 건강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 사회보험. 그 다음에 여기가 공공구조, 여기는 사회서비스. 자, 사회보험에는 다시 세 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의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 노인, 요양 있었습니다. 소득 보장 제도 중에서는 산재, 그 다음이 연금, 그 다음이 고용보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 제도에는 산재,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있었고 노인 요양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있었습니다. 공공부조에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의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망했으면 뭐 주죠? 여기서 분명히 사망했으면 주는 거 있었습니다. 뭘 줄까요? 일단 산재 이런 거는 뭐 아 사망해서는 일하다가 사망했으면 주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망이야. 그냥 영구적 사망과 그러면 대부분 연금을 주죠. 연금에서는 그 유족들에게 유족연금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줍니다. 영속적 사고 불구 노령 폐지 나이가 들었어요. 뭐 줘요? 네, 연금 주잖아요. 결국 영구적 사고 영속적 사고는 전부 연금을 줍니다. 연금. 그럼 일시적 사고는요? 건강보험 주는 거죠. 건강보험에는 일시적 사고를 주는 거예요. 일시적 사고에는 건강보험을 준다. 근데 일시적 사고라도 다 주진 않아. 그럼 어떤 거는 안 주는데 가해자를 알 수가 있어. 이런 건 안 해줍니다. 교통사고 이것도 안 해줍니다. 또 예측할 수 있는 사고 예측할 수 있는 거 자살 이런 것들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구적 사고 영속적 사고는 모두 연금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일시적 사고는 건강보험이 해주는데 일시적 사고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다. 가해자를 알 수 있는 거 안 해주고 예측할 수 있는 사고도 안 해주고 있다. 하여튼 답은 그래서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역사 얘기도 잠깐만 하고 갈게요. 다시 한번 역사 얘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몇 년에 만들어졌어요? 77년에 만들어진 것만큼 법이요, 법. 법 만들어진 거는. 63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임의가입이었다. 그래서 강제로 한 게 77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강제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로 적용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공무원, 사립학교 강제로 한 게 79년. 그치?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강제로 한 게 몇 년? 88년. 그리고 전국민연금이 89년. 누구를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을 마지막으로 89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아까 89년에 전국민연금제도였는데 이때는 세 개의 조합이 있었었죠. 지역가입자 조합, 직장가입자 조합, 그 다음에 공무원 사립학교 조합. 그래서 이거는 각기 동계산을 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독립채산제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통합이 있었고 2차 통합이 있었고 3차 통합이 있었습니다. 자, 1차 통합은 요거의 거꾸린 98년 그리고 2차 통합이 2000년 2000년은 조직이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합쳐진 거지. 근데 이때까지도 독립채산제입니다. 근데 재정까지 합쳐진 게 2003년 이때부터는 통합제가 되는 거죠. 통합제. 그래서 여기에 통합주의 방식은 2003년입니다. 그러나 89년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는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은 앞에 부분이 틀려서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변함없이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1번 보시면 우리 가족 그 사정 도구를 얘기하는 건데 자, B씨는 베트남 여성으로 3년 전 40세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이민 온 후 한 명의 딸을 두고 있대요. 방문 간호사는 먼저 가족 내 가장 취약한 가구원을 대상되는 B씨를 중심으로 아, 이게 힌트긴 하겠다. 취약한 가구원. 이게 나오는 거 사정도가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가족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지지자원의 실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일단 답은 몇 번 나왔어요? 자, 가족 생태도가 뭐예요? 가족 생태도. 처음 들어보셨나요? 외부 체계도죠. 외부 체계도. 사회 지지도가 뭔지는 아시죠? 사회 지지도 하면은 동그라미 여러 개 있는 거. 그리고 가운데가 가장 취약한 구성원. 그래서 외부장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 이렇게도 표시하는 거 있었었고. 근데 외부 체계도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에너지의 흐름과 또 하나 스트레스 원을 알 수 있는 게 가족 생태도. 그러니까 외부 체계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스트레스라든지 에너지의 흐름 두 개를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지지도는 취약한 구성원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가족 구조도는 또 뭐야? 가족 구조도. 가계도를 얘기를 합니다. 가계도는 3세대를 알 수 있고 또 나이도 알 수 있고 직업도 알 수 있고 또 질병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 밀착도는 뭐 가족끼리 친한 사람. 또 소원한 사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가장 취약한 가구원을 가운데다 두고 라고 했으니까 답은 당연히 사회 지지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틀리시면 절대로 안 돼. 답은 2번. 자, 12번이에요. 그린의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모두 8단계 맞아요, 근데?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하면은 이것도 한번 볼까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맨 처음에 삶의 질이 나올 거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는 단계, 사회적 진단 단계.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우선순위 1순위를 뽑는 게 역학적 진단 단계. 그리고 1순위 문제의 원인이 되는 행위, 환경을 찾아내는 단계. 그래서 이걸 한 단계로 묶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끝 단계에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인 요인, 가능 요인, 강화 요인을 찾아내는 조직적, 그리고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정책적 또는 행정적 진단 단계 있었었고, 그 다음이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도 세 단계 있었습니다. 역량평가, 자정평가, 역량평가, 결과평가. 그래서 1, 2, 3, 4, 5, 6, 7, 8. 맞죠? 8단계입니다. 자, 8단계. 지금 문제 푸는 거 맞죠? 조시는 분도 계시네. 자, 8단계로 구성된 목표에 대한, 모형에 대한 옳게 설명하고 있는 거. 자, 집단보다는 개인이 대상이 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욱 적합한 모형이다. 개인이에요? 집단이에요? 요거. 집단이에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역학적 사정 단계는 건강 문제의 유병률, 발생률, 빈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단계이다. 맞아요? 역학적 사정 단계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빈도, 발생률, 유병률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단계이다.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병률을 보는 거죠. 유병률이 제일 높은 게 우선순위 1순위가 되는 거죠. 발생률이 제일 높은 거 1순위가 될 겁니다. 그럼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양적으로 측정하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 1순위를 받는 거 맞는 것 같긴 하는데, 일단 3번도 볼게요. 교육적 진단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건강 문제를 찾아내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건강 문제를 찾아내는 게 무슨 단계? 사회적 진단 단계지. 사회적 진단 단계 있잖아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회적 진단 단계. 이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 무슨 단계? 역학적 진단 단계.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교육적 진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틀린 거죠. 교육적 진단 단계는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촉진 요인은 보상, 칭찬, 처벌을 통해서 그 행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에는 소인 요인, 또 가능 요인, 또 강화 요인. 이거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인 요인을 갖고 있었던 거,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고, 가능 요인 하면은 기술과 자원을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었고, 강화 요인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이 뭔가 얘기해 주는 거, 이걸 강화 요인이라고 했고,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촉진 요인이라고 했어요. 촉진 요인. 촉진 요인 하면은 강화 요인.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보상, 칭찬, 처벌. 맞잖아요. 아니구나. 죄송해요. 가능 요인이, 가능 요인이 촉진 요인이지? 죄송해. 가능 요인이 촉진 요인이지. 맞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촉진 요인은 가능 요인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착각했어요. 보상, 칭찬, 처벌하면은 강화 요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가능 요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2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은 다 외우시는 게 좋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답은 2번인 거고, 자, 13번이에요. 자, 4차 헬스 플랜 2020 대표 지표 중에 목표를 달성한 지표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슬쩍 얘기하고 그냥 말았긴 했거든요. 일단 목표를 달성한 거, 요거, 우리 나눠준 유인물이 있어요. 요건 지금 확실히 하고 갑시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4차 헬스플랜 2020 대표 지표 목표 달성 현황.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 책 뒤쪽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거 보고 한번 훑어봤는데, 이거는 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이것만 전담을 하는 부서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단 악화된 거 잠깐 볼까요? 악화된 게 3개가 있어요. 악화된 게 제가 따로 표시를 했을 겁니다. 자,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둘 다 악화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 내려 가시면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이요. 요즘 사람들이 다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악화됐습니다.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 악화됐고,
그 다음에 비만, 성인 비만 유병률이 더 악화됐대요. 지금 사람들 되게 날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악화됐어요. 비만 유병률이 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달성된 게 세 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영아 사망률 달성됐습니다. 모성 사망비 달성됐습니다. 그만큼 모자보건 사업이 되게 잘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달성된 게 손상 사망률, 이게 이제 교통사고 이런 것들 조금 달성됐다는 거죠. 나머지는 조금씩 개선됐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를 양측으로 외우셔야 돼. 달성된 거 외우시고 악화된 거 외우시고. 달성된 건 3개입니다. 악화된 것도 한 3개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러면 13번에 보시면, 자, 4차 대표 지표 중에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모성 사망비 달성됐지요. 그렇죠? 그리고 손상 사망률 달성됐습니다. 영아 사망률도 달성됐지요. 그래서 답은 가다 마가 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까 악화된 게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악화된 거?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악화되고, 비만도 악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악화된 게 유산소 신체 활동률, 이것도 악화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답은 2번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 따로 공부를 하셔야지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 거고. 그 다음에 13-1번, 자,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대표 지표, 아주 쉽게 문제 낸 겁니다. 대표 지표에 해당되는 거, 군장병 흡연율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모성 사망률이 아니라 모성 사망비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있었습니다. 당뇨병 발생률이 아니라 유병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인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 마, 바.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헬스플랜 2020-2030 엄청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건의료 정책의 특성을 잘 나타낸 것은, 자, 보건의료 정책은 명확한 범위를 확정해서 시행한다. 범위를 확정해서 시행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한 범위를 일단 잘 나타낸 걸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자,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한다. 형평성이 중요해요? 효율성이 중요해요? 효율성이 뭔지는 아시죠? 효율성은 모분의 모.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투입은 조금, 산출은 왕창. 그럼 효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평성은요? 형평성은 제가 두 개의 단어를 좀 기억해라라고 했거든요.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똑같이 해줄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줄게. 안 해줘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보건의료 정책은 형평성 위주여야 돼? 효율성 위주여야 돼? 형평성이죠. 필요하다면 다 해줘야 되는 거죠. 효율성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예요. 틀렸습니다. 자, 시장 경제 원리나 사회 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 경제 원리라는 건 뭔지는 아시나요? 시장 경제 원리는, 이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돼, 곡선이. 이게 뭐냐면, 요게 수요야. 이게 공급이야. 그러니까 공급이 작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되게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량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는 떨어지거든요. 얘네 두 개가 만나는 요 점이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사 쪽도 그래요? 의사 수가 많으면 수요는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의사 수가 많으면 또 수요가 더 그만큼 늘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 원래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 문장은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시장 경제 원리나 사회 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거지. 그렇지? 자, 4번 대부분의 의료 공급자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강조해서 이해 갈등이 없다? 아니에요.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이익을 강조하진 않아요. 대부분 공급자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해. 현실을 보면.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답이 3번이 맞다라고 느끼셔야 돼. 답은 3번인 거고, 1번은 보건의료 정책은 명확한 범위를 확정해서 시행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왜? 보건의료 정책 자체가 여러 분야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만 관련이 돼 있다면 명확하게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교육도 관련이 돼 있고 환경도 관련이 돼 있고 산업도 관련이 돼 있어. 이러다 보니까 명확한 범위를 정해서 시행하기란 진짜 곤란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잘 나타낸 거는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15번입니다. 질병 발생을 충분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누가 질병에 걸렸으며 어디서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으로 무슨 역학 같아요? 우리 역학에는 맨 처음에 그 순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무슨 역학부터 하죠? 기술 역학, 그 다음이 분석 역학, 그 다음이 실험 역학,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기술한다는 거니까 기술 역학 하는 거, 그 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세요. 기술하기 위해서는 누가 질병에 걸렸고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가, 기술 역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는 과정으로 질병을 인적, 장소, 시간의 변수로 질병 발생의 분포와 양을 표현하고 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술 역학에는 우리 네 단계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인적 변수, 그리고 지역적 변수, 그다음에 시간적 변수, 또 하나 사회적 변수도 기억해 나실려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인적 변수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다, 나이는 어떻게 되더라,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거를 얘기했고, 또 직업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적 변수 하면은 그 병이 항상 그 지역에서만 유행해. 그럼 우리 뭐라 그랬어요? 풍토병. 풍토병.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엔데미. 엔데미. 그리고 요거보다 환자가 조금 더 많아졌어. 그러면 유행성. 영어로는 에피데미. 에피데미. 이거보다 환자가 더 많아졌어. 그러면 범유행성. 범유행성은 팬데믹. 그랑 상관없이 여기저기, 그러면 산발성. 그래서 스포라디, 이게 지역적 변수. 그런데 비해서 시간적 변수는 그 병이 10년 이상을 주기로 하면은, 응? 10년 이상을 주기로 증가됐다, 감소됐다. 추세 변화. 3, 4년 주기, 2, 4년 주기 하면은 주기 변화. 1년 주기 하면은 계절적 변화. 그죠? 외국에서 그 병이 우리나라 들어왔어. 그 학번죠. 뭐예요? 불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그리고 얘가 추세 변화가 장기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건 단기 변화도 있겠지? 단기 변화가 돌연 유행. 돌연 유행. 불규칙 변화가 돌발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적 변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별로 유행하는 질병 발생 양상은 답은요? 1번이죠. 그렇죠. 범유행성, 산발성, 유행성 하면 이거는 뭐예요? 요거, 요거. 지역적인 거죠. 지역적인 거. 근데 이거는 시간적인 거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돌연유행.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16번. 우리나라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는 웬만하면 외우시라 그랬는데, 보건후생국이 보건후생부로 되면서 다른 부서보다 규모 인원 예산이 막대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광역행정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광역행정 하면은 미 군정시대 맞죠? 그럼 몇 년이에요? 52년이에요? 아니죠. 46년서부터지. 46년부터 대한민국 독립,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할 때까지. 하여튼 그거일 겁니다. 일단 52년 아니에요. 자, 이번에 보시면 보건소 법이 개정돼서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가족계, 결핵관리 사업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행됐대. 56년에. 56년에 보건소법이 개정됐나요? 개정된 게 몇 년? 62년이죠. 62년.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80년 이후에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실무 범위가 확대되는 전환기가 되었대. 혹시 80년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어요? 농특법. 그럼 농특법 이후에 생긴 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그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하면은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과 실무 범위가 확대된 전환기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럼 4번도 볼게요. 67년에 학교보건법 제정 맞죠? 그리고 보건교사의 직무가 구체화돼서 독립적인 기능을 한 게 몇 년? 보건교사가 독립적인 기능을 한 거 몇 년? 대부분 우리 간호사가 독립적인 기능을 한 거는 90년대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적인 기능을 한 건 91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67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17번이에요. 자, 다음 중 질병 진단 검사에서 활용되는 아로시 곡선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책에 아로시 곡선이 있었습니다. 자, 아로시 곡선 하면 이렇게 생겨서 요거 있었고 이렇게 가는 거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1번, 2번, 3번.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정확한 곡선이 어떤 거예요? 3번이죠. 그래서 왼쪽 상단 쪽으로 갈수록 이 검사는 굉장히 정확한 거다라고 표현했고 얘가 이게 뭔지 요게 뭔지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요. 요거 뭐예요? 민감도. 민감도. 얘는 특이도가 아니라 1- 특이도예요. 그렇죠? 1- 특이도. 그러다 보니까 얘는 민감도도 높고 특이도도 높은 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요거는 결국 아로시 곡선의 변수는 민감도하고 특이도죠.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1- 특이도야.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면적 있죠? 여기 먼저. 요 면적. 요거 해놓고 여기에 면적, 여기에 면적, 여기에 면적. 그걸 면적이 클수록 이 도구는 정확한 거야. 이 면적 우리 뭐라고 했냐면 AUC 면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ROC 곡선은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정확하고 그 다음에 AUC 면적은 클수록 이 도구는 정확한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 보시면 되고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